자, 우선 소재를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장착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시험을 칠때 두께가 30짜리를 만약에 제공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는 29mm라든지 28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스 커터를 먼저 쳐야 되는데 페이스 커터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공구가 페이스 커터가 공구 넘버 20번에 있기 때문에 공구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I를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 여기에서 공구 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06T20 EOB 인서트 그다음에 여기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페이스 커터가 지금 공구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스 커터로 교체가 되었으면은 MDI 모드에서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이제 공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M03S 뭐1000 정도로 해서 EOB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공구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 좌표를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 MPG 핸들을 가지고 페이스 커터 아랫면이 이게 공구 윗면하고 터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Z축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핸들을 맞추고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가면은 이제 여기 X10으로 10배속으로 천천히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난 후에 포지션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Z를 누르면은 여기 오리진 버튼이 있습니다. 오리진을 누르고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상대 좌표가 지금 000 위치로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 좌표를 이렇게 띄우고 요걸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1mm를 이렇게 페이스 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축으로 약간 움직이고 페이스 커팅 할 때는 Y축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X축으로 왔다 갔다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 뭐 Y축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Z축으로 해서 뭐0.5 정도만 내려서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황사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속도를 올려서 조금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70, 폭이 70이기 때문에 충분히 페이스 커터가 직경이 80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커팅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1mm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mm 맞추고 좀 균일하게 하려면은 핸들을 놓아두고 여기 조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엑시스를 Y축에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걸 플러스 방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자,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면이 끝났습니다. 핸들을 누르고 이제 요걸 위로 올려서 공구를 교환해서 이제 0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